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총선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송영길이나 민형배나 그리고 민형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정주 같은 비례대표 의원까지도 나서서 한동훈 장관의 폄하하고 뭐 욕설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자 뭔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강한 견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높아가거나 역할이 커지거나 그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반대를 하거나 또는 견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장관의 부인 자이 진은정 검사 진은정 변호사죠. 진은정 변호사의 오늘 공개 행보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장 차관 등 국무위원과 주한 외교 대사관 부인 등이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한 봉사활동에 참석한 겁니다. 자, 이 행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 변호사는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 사무소에서 열렸던 2023년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는데, 자, 진 변호사가 공개 행사,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달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진 변호사도 이제 정치인 한동훈의 변신에 뭔가 부합하려고 한것 아닐까? 이런 뭔가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행사고, 그리고 장 차관 부인들은 다 하는 행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정치계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듯이, 진은정 변호사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은정 변호사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자, 이 한동훈 장관보다 2년 후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 진은정 변호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까지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KPMG, 어니스트 영, 뭐 이런 국내외 회계 법인에서 일했던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진은정 이 변호사의 행보가 관심이 끄는 것은 자, 이게 2006년도에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법조계 발을 들였는데 자, 최근에는 지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 탑 클래스 엘리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은정 변호사의 재산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본인과 한동훈 장관의 재산을 합쳐서 한 53억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진은정 변호사가 받는 연봉이 많다는 겁니다. 고연봉.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재산 형성에도 많은 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진은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75년생입니다. 올해 48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과 2살 차이인데 커리어가 정말 화려하다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은정 변호사의 아버지도 이 법조인입니다. 아버지가 진현두 전 대검 공안부장이었습니다. 그 진은정 이 변호사의 남동생도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가족이 지금 만나서 또 법조인끼리 만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는 인사와 노무, 제약, 의료기기, 식품과 화장품 또는 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에 외국계 기업이 국내 진출할 때 필수로 보는 분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외국 변호사들과 외국 법무법인과의 접촉이 잦고, 그래서 진은정 이 변호사도 굉장히 활동이 많다 하는 건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는 진 변호사 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인 김희경 씨,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남미경 씨등장 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 공공기관장 배우자와 15개국 나라 주한 외교 대사 배우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다음에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이 할 것인가? 뭐또 한때는 이 총리설도 있었고, 그래서 역할이 점점 주목받고 있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엘리트면서 팩트와 논리로 무장돼 가지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철험회를 비롯해서 마구 공격할 때 전부 다 받아내고 그걸 다 제압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그 배우자도 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 배우자는 정치인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또 그리고 역할도 많이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 자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의 이 부인 김정숙 해외에 나와서 말춤을 춘다거나. 자, 문재인보다 먼저 앞장서가지고 사의를 한다거나, 자, 이 전용기를 타고 저 인도의 타지마할을 가가지고, 그래서 관광을 했다거나, 자,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그래서 너무나 나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도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그렇게 마구 쓰다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그 정치인들의 부인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이미지와 함께 간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려고 하다가 뭘 특별하게 흠이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뭐 줄리다 뭐다 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건 관련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줄줄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 변호사의 공개 행보와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연관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사 관련 봉사 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법무부 관계자도 국무위원 배우자는 대한 적십자사 수요 봉사회에 당년직 회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대 모든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늘 해오던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언정 변호사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데 진언정 변호사는 그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뭐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방송하고 한동훈 장관은 따라다니면서 이 말하자면 스토킹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자이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장관과 부인 진언정 변호사가 이 공직자 또 공직자 부인이라는 이유로 당했던 고통은 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의 이 부인 어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대외 활동을 하는데 이게 포착이 됐고 사진으로서 크게 났고 모든 언론들이 이걸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떴다 하면 관심을 받고 있고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로 나가는 길은 이미 대로가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본인도 원치 않더라도 말하자면 썰려서 떠밀려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